여러분 안녕하세요. 집에 안 쓰는 스마트폰 하나씩은 있으시죠?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봤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화상통화 또는 원격 수업용 웹캠 판매량이 대폭 늘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런 안 쓰는 스마트폰을 웹캠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스마트폰으로도 가능은 하지만 이런 스마트폰으로 영상통화를 한다든지 요즘 많이 쓰는 줌 같은 거를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하다 보면 화면도 작고 좀 답답하죠. 하지만 이렇게 PC 화면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커서 훨씬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스마트폰과 PC에 앱이 하나씩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우선 PC에는 dev47app.com 이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이트는 아래쪽 설명란에 써놨으니까 그 사이트에 그대로 복사해서 들어가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 들어오시게 되면 안드로이드용이 있고요. 애플 스토어용이 있는데 아래쪽에 보면 윈도우 클라이언트라고 있죠. 자, 여기서 다운을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클릭을 하시게 되면 드로이드캠 클라이언트라고 해서 나오죠. 이 드로이드캠 클라이언트 다운로드 받으세요. 자, 그럼 이제 다운로드가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설치 파일이 하나 다운로드 되죠? 요거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넥스트 하시고요. 어그리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본 설치 장소에 넥스트 해서 설치를 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 애플을 쓰시는 분은 애플 USB 서포트를 이용을 하시겠지만 안드로이드 폰을 쓰시는 분들은 이 애플 USB 서포트를 설치할 필요가 없죠. 애플 쓰시는 분은 또 안드로이드를 설치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필요한 것만 설치하도록 하세요. 자, 인스톨 합니다. 자, 다 끝났네요. 피니쉬 하겠습니다. 자, 이제 스마트폰에도 설치를 해주셔야 되겠어요. 구글 플레이스토어 들어갑니다. 자, 들어가셔서 이 위에다가 드로이드캠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드로이드캠 쓰시면 이렇게 나오죠? 드로이드캠 선택을 해주시면 자, 이렇게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설치합니다. 자, 드로이드캠 설치됐죠? 자, 드로이드캠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화면이죠? 여기서 다음 누릅니다. 자, 이 위에 1번에 보시게 되면 PC용 드로이드캠을 설치하라고 나오죠? 예, 1번 내용이 그 내용이고요. 우리는 설치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까요? 자, 두 번째는 와이파이로 연결을 할 경우에 스마트폰과 PC가 같은 네트워크상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보통 공유기를 하나 쓰시면 상관이 없지만 공유기를 혹시나 집에서나 회사에서 여러 개를 쓰실 경우에는 같은 공유기에 연결을 해야만 같은 네트워크에 있으니까 연결이 되게 됩니다. 자, 3번은 PC에 이 스마트폰 IP 어드레스를 같이 똑같이 잡아주라는 얘기예요. 자, PC도 드로이드캠 실행을 해서 연결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드로이드캠 설치된 거예요. 자, 더블 클릭해서 실행합니다. 자, 실행하면 이렇게 나오죠? 예, 여기에 디바이스 IP 나오고요. 자, 드로이드캠 포트라고 해서 나오게 되죠. 예, 우리는 사운드하고 비디오하고 전부 다 연동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오디오까지 다 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리와 영상이 같이 전송이 되게 됩니다. 자, 이제 스마트폰에서 알겠습니다 눌러주고요. 자, 전부 다 허용을 해주셔야 돼요. 전부 허용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IP 어드레스가 여기에 나오죠. 자, 이것을 PC에 그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지금 우리가 연결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죠? 자, 와이파이를 통해서 연결을 하는 거예요. USB 연결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와이파이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디바이스 IP에 지금 스마트폰에 써 있는 디바이스 IP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192.168.2.19.100이죠. 그대로 씁니다. 자, 디바이스 IP에 192.168.2.19.100 썼어요. 자, 스타트 할게요. 그러면 바로 들어오게 되죠. 예, 네, 이렇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스마트폰을 돌렸어요. 자, 여기 드로이드캠 PC에서는 항상 가로로만 보여요. 스마트폰에서는 가로와 세로가 이렇게 바뀌게 되지만 이 드로이드캠 앱 화면 자체는 세로로만 나오게 되죠. 자, 요거는 헷갈리시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PC에서 이용을 해서 드로이드캠을 활용을 하실 때는 스마트폰을 이렇게 항상 눕혀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카톡에서 실제 영상으로 통화가 가능한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카톡 실행하시고요. 여기에 전화기 버튼 누른 다음에 영상 들어가죠. 자, 그러면 영상통화 마법사라고 나오고요. 스피커는 그대로 쓰시면 되겠지만 마이크 부분을 바꿔주셔야 돼요. 지금 시스템 기본 마이크 이렇게 돼 있을 텐데 요거를 눌러서 지금 여기 우리가 드로이드캠을 연결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드로이드캠 마이크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소리가 상대편한테 전달이 되게 되겠죠? 자, 다음 합니다. 그러면 여기 시스템 기본 카메라라고 바로 뜨게 되겠죠? 예, 이게 이제 드로이드캠을 이용해서 영상통화가 가능한 게 되겠습니다. 자, 완료합니다. 자, 어때요? 지금 바로 신호가 가죠? 예, 이렇게 해서 상대편이 받으면 바로 영상통화가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쉽게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시는지 간에 이렇게 웹캠이 필요한 것은 이 드로이드캠이 연결되면 얘를 바로 웹캠으로 인식해서 바로 뜨게 돼요. 예, 그건 그대로 이용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은 이렇게 와이파이로 연결을 했을 때 단점은 여러분들이 이제 쓰지 않는 스마트폰일 경우에는 또 충전도 해주셔야 되고 장시간 이용을 하면 또 중간에 꺼지니까 선을 연결을 해놔야 되고 복잡하잖아요. 자, 이럴 때는 아예 PC에 USB 케이블로 연결을 해놓으면 더 편하겠죠. 자, 그러면 USB 케이블을 이용을 해서 연결을 해서 쓰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USB 케이블을 PC와 연결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PC 버전의 드로이드캠을 실행을 하세요.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와이파이를 USB로 바꾸세요. 자, 이렇게 했을 경우에 No Device Detected라고 뜰 거예요. 자,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을 PC와 연결을 해서 어떤 앱을 활용을 하고자 한다면 이 스마트폰에 설정을 해줘야 될게 하나 있어요. 자, 여기서 설정 들어갑니다. 자, 제일 아래쪽에 가시면 여기 개발자 옵션이라고 있어요. 자, 이 개발자 옵션이 뜨지 않으시는 분들은 휴대폰 정보 들어가셔서 여기에 보시면 소프트웨어 정보라고 있죠? 이 소프트웨어 정보 들어갑니다. 여기서 빌드 번호를 터치를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저는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다고 나오지만 여러분은 일곱 번 정도 터치를 해주시면 자, 뒤로 돌아가시게 되면 개발자 옵션이라고 이렇게 뜨게 됩니다. 이 개발자 옵션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셔서 아래로 내려가시다 보면 USB 디버깅이라고 있을 거예요. 이거를 켜주셔야 돼요. 확인합니다. 자, 이렇게 USB 디버깅을 켜야지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드로이드캠 실행을 해볼게요. 자, 그래도 혹시 안 뜨실 때는 여기 있는 리프레시 버튼을 한번 눌러주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스타트를 하세요. 그러면 바로 연결이 되면서 이렇게 스마트폰에는 USB로 나오죠. 예,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USB로 연결해서 쓰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쓰지 않는 스마트폰을 컴퓨터에 USB 케이블로 연결을 해놓게 되면 여러분이 언제든지 컴퓨터만 키시고 드로이드캠만 실행하면 그냥 바로 웹캠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편리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시게 되면 뭐 구글 듀오라든지 구글 팀, 구글 행아웃, 요즘 또 많이 쓰시는 줌까지 전부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요즘 가장 많이 쓰이는 이 줌을 실행을 해서 실제 카메라가 연결되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좀 전에 한그 방식대로 스마트폰과 PC를 드로이드캠으로 다 연결을 한 상태예요. 자, 이 상태에서 줌에서 자, 회의 시작해 보겠습니다. 줌 미팅 엽니다. 자, 오디오 연결 나오죠? 이거는 그냥 닫으셔도 돼요. 우리가 설정을 다시 할 겁니다. 자, 닫고요. 자, 비디오 시작 누를게요. 자, 그럼 비디오 바로 나오죠. 예, 지금 이게 드로이드 캠과 연결이 돼서 나오는 겁니다. 일단 드로이드 캠은 실행을 시켜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 드로이드 캠 지금 실행이 돼 있죠? 자, 이렇게 시작을 한 상태에서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드로이드 캠을 닫아버리면 이것도 같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화면을 두 개를 열어놔야 되겠죠. 그 대신 드로이드 캠은 아주 조그맣게 열려 있으니까 상관없어요. 그렇죠? 예, 요거는 일단 열어놓고, 그 다음에 줌은 이걸로 보시는 거죠.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 방식으로 이용을 하시는 거예요.
드로이드캠은 항상 열어놓고 쓰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디오가 안 들릴 거예요, 상대방한테. 자, 이럴 때는 여기 오디오 연결을 누르셔서 오디오 설정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 마이크 있죠. 지금 저는 PC에 마이크가 달려있기 때문에 이게 나오는데 여러분은 마이크가 아예 안 뜰 수도 있어요. 자, 이거를 눌러주시게 되면 여기에 드로이드캠 버추얼 오디오라고 나오죠. 이걸 선택을 해주셔야지만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여러분이 하는 말이 상대방한테 들리는 거예요. 예, 요거 꼭 켜주셔야 됩니다. 마이크가 따로 있으시면 그 마이크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따로 마이크가 없으시면 스마트폰 마이크를 그대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제 참가자가 들어오면 바로 화상통화가 가능한 거죠. 예,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집에서 쓰지 않는 놀고 있는 스마트폰을 간단하게 웹캠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